예, 반갑습니다. 협조할 분 아저씨예요. 자, 이번 주에도 캠핑을 갔다 왔는데요. 충주에 있는 삼탄 유원지를 다녀왔습니다. 캠핑 다음날 아침이에요. 예, 지금 밤새 서리가 내려가지고 낙엽이 하얗게 돼 있습니다. 저 멀리 지금 동이 뜨고 있고요. 해가 올라오고 있어요. 밤에 영하 1도까지 내려갔었는데 다행히도 얼어 죽지 않고 잘 잤습니다. 따뜻하게 잤어요. 충주 삼탄 유원지는 그 유명한 영화죠. 설경구 주연의 박하사탕을 찍었던 그것이죠. 설경구가 나 돌아갈래 하고 소리 질렀던 주철길이 보이는 곳입니다. 예. 이게 제 텐트고요. 저 옆에는 저희 멤버 중에 한 명이 쓰고 있는 저희가 쉘터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 텐트 안을 보여드릴게요. 예, 안에다가 파세코 25달러도 붙였고요. 싸구려 야전 침대 하나 놓고 붙였습니다. 난로가 뭐 기름이 굉장히 오래가요. 이 밖에서 보면 연기가 굉장히 좀 따뜻해 보이죠. 이제 운동장 모습이에요. 여기서 뭐 이렇게 축구도 하고 뭐 그러는 것 같은데 낙엽이 엄청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거 제가 어저께 녹화하면서 마이크 설정을 잘못 건드려가지고 지금 소리가 하나도 안 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현장감 없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그냥 더빙으로 목소리 넣고 있습니다. 뭐 좀 많이 좀 느끼한 것 같아요. 예, 제 목소리가 좀. 예, 캐노피 안에 들어왔습니다. 화목난로에서 화목난로 위에 주전자를 올려놨더니 그냥 따뜻한 김이 엄청 나오고 있죠. 와플을 굽고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요즘에 제가 계속 갖고 다니는 건데 와플팬을 가지고 와플 반죽을 가지고 와플을 아침에 거먹으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 길거리 와플 있잖아요. 길거리 와플 반죽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이렇게 반죽을 팝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달궈진 팬에다가 이렇게 싹 퍼주고 뚜껑을 덮으면 바로 와플이 되죠. 예, 근데 이게 온도 조절 잘해야 돼요. 항상 실패합니다. 막 눌러붙고 타고 옆에 흐른 부분 탄 거 보세요. 근데 정말 맛있어요. 정말 맛은 진짜 최고입니다. 자, 이번에는 토스트를 할 거예요. 토스트를 칼질 제가 한 거예요. 자, 토스트를 할 거고 저 이제 옆에 보이는 게 토스트 팬이에요. 저게 13,000원 줬나 14,000원 줬나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예, 국산입니다. 국산. 예, 이게 토스트가 이제 팬이 두 개로 갈라집니다. 예, 그렇죠. 예. 보시면 저렇게 해가지고 그냥 일반 후라이팬으로 쓸 수도 있고요. 나눠서 예. 여기다가 이제 양배추를 넣고 토스트를 해볼 거예요. 버터를 먼저 발라주고 여기다 양배추를 얹죠. 그리고 이제 조금 양배추에 숨이 죽을 때 뭐 안 죽어도 상관없는데 예. 여기다가 아 이제 뚜껑 원래는 뚜껑 연결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그냥 보여드린다고 분리했던 겁니다. 여기다가 이제 계란물을 뿌려주죠. 예, 적당히 뿌려야 되는데 제가 이때 좀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예, 좀 많이 이쁘지 않게 나오더라고요. 예, 보이시죠? 아 이게 소리를 전달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어저께 마이크 설정을 왜 녹음이 하나가 안 됐나 모르겠어요. 여기다 이제 빵을 하나 얹어야겠죠? 아 그러기 전에 한번 뒤집어야 되겠구나. 여기다 이제 버터를 발라주고요. 덮고서 이제 다른 쪽도 익혀야 되니까 반대쪽도 익혀야 되니까 한번 뒤집을 거예요. 예, 조금 덮고 예, 뒤집었죠. 뒤집고 이제 열어보겠습니다. 이거 영상 보면서 타이밍 맞추기 되게 힘드네. 예. 익었어요. 죠 살짝 예. 그게다가 식빵을 얹고 예. 이게 지금 제가 왼손으로 카메라 들고
운전도 지금 하고 있는 거 혼자 되게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버튼을 밟아주고 덮고 이제 그 반대쪽에다가 반대쪽에다 빵만 넣어주면은 빵 넣어주고 이렇게 돼. 오 반대쪽은 잘 익었어요. 안 타고 이제 여기다가 케첩을 또 카메라 오른손으로 들고 혼자 왼손으로 케첩을 뿌리고 있습니다. 절대 이쁜 모양은 안 나오더라고요. 한 손만 쓰니까. 버터를 발라주고. 자, 빵을 얹을 거예요. 빵 얹고, 덮어주고. 예. 덮었어요. 예. 이제 다다 걸어주면 되죠. 구멍을 싹 걸어줬습니다. 자, 뒤집어 볼게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빵이. 보이시죠? 테두리. 딱 눌렸어요. 그 내용물이 새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토스트하기가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이번에는 샐러드예요. 이 치즈가 굉장히 맛있습니다. 아몬드가 들어있는 굉장히 고소한 치즈예요. 양상추하고 브로콜리, 파프리카 해가지고 네, 지금 하고 있고요. 토마토도 있어요. 토마토를 하나씩 얹어줄 겁니다. 예. 아 맞다 맞다. 아까 여기다가 그 파인애플 시럽도 뿌렸어요. 파인애플 도스. 그래서 좀 굉장히 답니다. 토마토를 이렇게 하나씩 잘라서 반씩 잘라서 이제 얹어주면 조금 더 이쁘겠죠. 저희는 뭐 아침 식사를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토스트, 샐러드, 그죠? 아까 와플 있었고, 자 이번에는 또 제가 어제 굴 사왔는데 남은 굴을 지금 예 삶고 있습니다. 찌고 있죠. 잘 찢어주고 있습니다. 화목난로기 올려놓으니까 이 굴을 빼가지고 이따 파전을 할 거예요. 뭐 남는 계란은 뭐 집에 가져가기 그러니까 다 이렇게 계란 후라이를 하고 있고요. 이거 이따가 계란 후라이 해 먹을 거예요. 다 먹을 거예요 여기. 자 파전입니다. 남은 계란, 어제 다듬은 파, 그리고 어제 먹다 남은 굴. 방금 제가 찐 거죠. 알맹이를 빼가지고 이렇게 파전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뒤집어 볼까요? 자, 뒤집어져라, 뒤집어져라. 하나, 둘, 셋. 으이씨, 아, 뒤집어졌어요. 예. 예, 파전. 예, 다 됐죠? 한번 더 뒤집고, 예. 잘 됐습니다. 자, 우리 그 같이 오시는 여성 캠퍼 중에 한 분이 갖고 온 건데, 예, 방금 같이 파전을 하고 계시고, 이번엔 또 우유도 먹고 있습니다. 토스트에는 우유죠. 토스트는 우유예요. 예, 토스트 잘라놓은 거 보시죠. 샐러드, 계란다리. 자, 옆에서는 계속 파전을 굽고 있습니다. 여성 캠퍼분께서 다듬은 파를 반 잘라가지고 기름 위에 얹고 팬에. 자, 이제 여기다가 굴을 얹어요. 굴 알맹이를.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아까 반죽해 놓은 부침가루. 되겠죠? 아주 얇게 뿌리더라고요. 보니까 얇게 뭐 이대로 익히면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소리가 안 나니까 참 그렇다. 이 소리가 진짜 대박인데. 자 이제 계란물을 올려 얹어줄 거예요. 아까 몇 장 거가지고 얼마 안 남으니까 탈탈탈 이렇게 아침 먹고 이제 밖으로 나왔어요. 안개가 싹 걷히고 이제 완전히 가을, 늦가을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날씨죠. 이 드랑고 센터에서 어저께 두 명이 잤고요. 아까 그 인디언 텐트에서 잤죠. 바로 앞입니다. 저희가 텐트 지금 바로 앞에 이렇게 이게 강이라는데 저수지가 아니래요. 강이래요. 근데 이게 지금 댐을 막아가지고 물이 많이 껴있다고 하네요. 원래는 굉장히 맑은 물이라고 합니다. 제 텐트고요. 예, 낙엽이 엄청 많이 떨어졌어요. 아마 이게 플라타나스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낙엽이 굉장히 큽니다. 낙엽 밟는 소리가 엄청 크게 들리는데 소리 전달하지 못하는 게 정말 아쉽네요.
굉장히 좋더라고요. 단톡방 이렇게. 예, 운동장이고요. 가보겠습니다. 저 철길 보시죠? 도로 말고 다리 말고 그 뒤에 있는 철길, 저기가 영화 찍은 곳인데요. 예, 자 이쪽으로 차가 들어오는 거죠. 다리 쪽으로. 저 철길이죠. 나 돌아갈래. 아 그리고 여기 수영하면 안 된대요. 예, 사망사고 다발 지역이랍니다. 예, 하긴 하는데 굉장히 물놀이 주의하랍니다. 이제 완전히 가을이죠. 햇빛도 저렇게 되게 좀 뭐라고 할까, 뭔가 외로워요. 뭔가 쓸쓸한 기분이 든 그런 가을 하늘입니다. 운동장에서 이렇게 교정으로 올라가 볼게요. 여기가 지금 화장실이 있어요. 공중 화장실이, 공용 화장실이. 그래서 뭐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것 같은데 지금 동계 공사 중이라서 잠깐 사용이 금지랍니다. 아마 금방 다시 재오픈할 것 같아요. 아, 당연히 무료죠. 지자체에서는 여기에 사람들이 놀러와 주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려드립니다. 여기는 충주에 있는 삼탄 유원지입니다. 삼탄. 노지는 원래 잘 안 가르쳐드리지만 여기는 지자체에서 여러분들이 놀러 오시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앞에는 굉장히 친절한 슈퍼마트, 뭐 민박집 이런 게 한 세 군데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많이 와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예, 지역 주민께서 예, 이렇게 뭐 국화도, 들국화도 잘 가꾸고 있고요. 아, 그냥 국화구나 이거는. 예, 이런 가을 하늘입니다. 저희는 뭐 이렇게 삼탄 유원지에서 즐거운 캠핑을 보냈습니다. 정말 이뻐요. 예. 가을에는 진짜 어딜 가도 다 이쁘겠지만 여기는 살짝 외로운 기분도 들면서 정말 가을 냄새가 물씬 나는, 예, 그런 캠핑장이었습니다. 캠핑장은 아니죠. 예, 그런 노지였습니다. 예. 예, 이제 슬슬 갈 준비를 해야겠죠. 예. 아 근데 차가 너무 많이 막히더라고. 예, 서울에서 3시간 반, 4시간 막 이렇게 걸리더라고요. 굉장히 그날 집에 오면서 고생했습니다. 4시간 걸렸어요. 이제 텐트를 걷고 갈 준비를 하고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